여기 극중 연인이라. 네. 아니 그러면 흉 좀 봐주세요. 네. 촬영장에서 만약에 흉 볼 게 있나요, 우리 김남규 씨가? 아, 아직 지금까지는 네.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신혼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 예보분 얘기하세요.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 네. 단점을 찾을 수가 없죠. 신혼에는 사실 단점 못 찾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알콩달콩. 김성 씨가 좀 대신 얘기를 해주세요. 신혼이 아니시죠? 단점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김남주 특집이에요. 김성 씨 알겠습니다. 김성 씨 칭찬을 따로 하세요? 김남주 씨가? 제가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외람되지만 네. 불안한데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새벽에 이제 힘들게 들어갔는데 김남주 씨가 집에 예 네.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커피 좀 타라고. 오 최악 최악.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사실은 약간 웃겨서 빵 터졌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예 네. 어, 분위기가서 완전 내가 나, 네. 너무 나쁜 놈 되잖아요. 아 이거 편집 이거 편집 맞아요. 네. 네. 요거, 여기는 네. 새벽에 네. 굉장히 지친 여자가 타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 제일 제 맛이에요. 그게 맛있어요? 예, 예. 그거 살짝 먹으면, 아! 맞아요. 예, 예. 아, 오늘 편집 안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래도 되더라고요. 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피곤해 죽겠는데 쓰레기 네. 좀 버리러 가자고 하면은. 네. 아, 그렇지. 요새 이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제 버리러 와, 버리고 네. 와. 그냥 버리고 가면은. 지쳐 죽겠는데 이거 네. 이 쓰레기 짬도 버리고 아 근데 그거 진짜 맞나요?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재훈 씨 나 좀 도와줘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저는 뭐 네. 커피숍을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아, 제 아내가 아닌 게 아내한테 익숙해지면 이게 아. 아내가 해주는 것밖에 커피. 네, 못 먹게 돼요. 밖에서 커피 안 사 먹게 되고 그렇죠. 밥도 아내가 해주는 반찬 먹게 돼요. 그렇게 돼요. 네. 아니 얘기 나오기 왜 또 다른 불만은 얘기 안 하던가요? 또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뭘까요? 또 불안한데 정말. 아니 저희 이제 회식 이렇게 하는 자리에 아, 네. 그렇죠. 회식 네,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 이렇게 고기를 잘라. 네, 고기를 자르죠. 네. 근데 우리 남주 씨가 어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아니 근데 아니 재훈 씨 고기는 여자가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너무 이상하다. 야 진호야 예? 너 와이프랑 고기 먹으면 네가 자르니? 저는 자를 일이 없습니다. 뭘 느끼시지? 고기는 내가 알아요. 네. 김승우 씨가 정말 고기를 못 잘라요. 진짜. 여보 앞으로 내가 고기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커피 안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뭐. 아, 또 있겠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아니, 설마.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휘지 하나만 이런. 아 사실 이거는 근데 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다, 네, 가까이 없으면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혹시 바로 앞에 있는데 달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죠? 여보 앞으로 휴지 달라고도 안 그러시네요. 아 내가 하는 게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그 저는 사실은 근데, 이번 드라마를 네. 하면서 남편분들한테 지금 많은 그렇죠. 공공의 예, 적이 됐어요. 예, 네.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저희 촬영팀 나오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저를 먼저 찾아와요. 네. 아니 저번 주에 왜 그렇게 했냐. 아니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 막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 귀남일 통해서. 그 중에 자석 한번 붙는 그거 뭐예요? 아 그거는 좀 열받더라. 그거 이제, 좀 열받더라. 예. 네. 자석. 사실 오늘 네. 네. 김남주 씨가 나왔으면 네. 자석 하면 이제 어디로 갈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몰래 온 손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네. 김남주 씨한테 자석하면 누구한테 붙을까요? 그걸 내가 모르죠. 당혹스럽네요. 네. 너무 좀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 네. 정작 아내 되시는 홍은희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 일단은 하여튼 남편 분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하지만 일단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자꾸 테리강처럼 해달라고. 아내가? 네, 자꾸 테리강처럼 800에. 800에. 전 피 안 통하거든요. 힘들어요. 네. 그거. 네. 근데 이제 대본상에는